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부터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이제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다음에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라고 거의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최근 5년간 이렇게 쭉 실어놨는데, 거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제목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첫 번째 1번의 용어, 자, 두 번째 중개 대상물, 뭐, 3번의 뭐, 등록이나 공인중개사나, 또는 하면 결격사유, 거의 매년, 이제 매년 꼭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정해놓고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2페이지로 한번 와보시면은 용어가 매년, 여기도 뭐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용어 여섯 개. 자,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이제 필기 한번 해볼 겁니다. 용어가 여섯 개 있는데, 자, 시험 문제도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자, 왼쪽에처럼, 자, 1번처럼, 자, 이렇게 이제, 자,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자, 2번처럼 박스 문제. 꼭 이렇게 박스 문제 나와서, 옳은 것만, 또는 틀린 것만, 이 둘 중에서 하나로 꼭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가 여섯 개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한번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보면서 또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2페이지에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요번 시간에 용어 아마 시간마다 한 두 개 정도 좀 많으면은 세 개 정도 우리 시험 문제 점검해 보니까요. 요거 알차게 아마 구성될 겁니다. 용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용어 여섯 개가 있는데 좀 옳은 거 틀린 거에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뭔가 덧붙이거나 뭔가 빼거나 아니 또 바꿔놓거나 전혀 엉뚱한 소리 하거나. 근데 표가 잘 안 나니까요. 첫 번째 바로 1번부터 용어가 몇 년 나올 건데 6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첫 번째는 중개가 뭔가. 자, 중개는 3요소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3요소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개가 성립하려면 딱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와서 사고 팔고 아마 이제 나중에 중개업하실 때 그런 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사고 팔고 세를 넣고 그리고 바꾸고 그 다음 이제 꼭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도 그렇게 배우실 겁니다. 꼭 고고치 사기 빼먹는다고 그 밖의 권리, 그게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3조라고 안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바로 또 중개 대상물.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뭐 여기 뭐 더 중요할 겁니다. 중개 대상물.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뭐 여기서는 뭐 틀리지 않을 건데, 대하여. 네, 대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개 의뢰인 간에 먼저 찾아봐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찾아올 겁니다. 자, 중개 의뢰인 여기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 간에 요 거래 당사자 간에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입니다. 자, 간의 그다음 이제 중개 의뢰인 간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매매나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매매나 교환이나 그러니까 우리 채권편에서 매매에 자, 시중에 가보시면 아마 임대차 다음으로 매매를 많이 할 겁니다. 매매. 요 매매가 이제 매도와 그리고 매수가 줄어진 말입니다. 매도는 무슨 권리가 없고 의무가 뭐가 있고 매수는 또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매매 과정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권리 의무를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법은 권리 의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치사하게 매매 기한 임대차의 자, 이러고 쓱 넘어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은 여기 정말 그렇게 많이 강조를 써도 여기 잠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뭐 다른 건 속이지 않습니다. 자, 그 밖의 권리. 여기 이제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여기 채권이면은 이게 물권입니다.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쓰면은 여러 줄 차지합니다. 법은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점유권, 소유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밖에 권리, 그 다음 이제 의,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민법에서 누구는 얻고 거기도 이제 득실 변경 나옵니다. 자, 득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다는 소리고요. 우리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은 잠깐 변경됐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개론도 탄력성 나오는데 민법도 탄력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소유권 잠깐 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라고 해서 이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요 세 번째 이제 알선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우리 찾아온 중개 의뢰인. 자, 세 번째가 이제 알선해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슨 중개사무소가 나오고 중개보수가 나오고 등록관청이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그입니다. 알선. 자, 왔다 갔다 해주는 알선해주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뭐 더 이상 또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용어 없는 대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정말 우리도 개업하잖아요. 사무소 문 열면은 개업. 꼭 음식점만 개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알선 해줄 건데 알선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세 개가 정말 정확하게 나왔나, 그리고 요 거리 당사자가 뭐 하나 여기서 자꾸 속이니까 그 밖에 권리,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요걸 보고 계셔야지. 아니 또 요거 중개업이라고 해놓고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요거 빼먹었나 아니면 또 말 봤구나, 요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정리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도 정말 많이 냈습니다. 또 무슨 외국법으로 이런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또 더 많이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자, 올해도 정말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려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하필은 또 10월 30일은 10월 30일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정말 술 먹으러 갈 건지 아니면 또 그냥 집으로 와갖고 잠수를 타실 건지 정말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가 애매하실 겁니다. 나 먼저 이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무슨 법은 아니다. 외국법.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제 길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미국법으로, 일본법으로, 캐나다법으로 그런 소리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영국법으로 그거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 가서 써먹어라 그럴 겁니다. 자,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또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바로 이제 취득한 자. 자, 내용에서는 상당히 좀 많고 복잡했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자격을 그리고 취득. 근데 시험장 가면 이제 취득하여 뭐 등록을 했다네, 영업을 한다네 그런 소리는 엉뚱한 소리합니다. 문장 정말 두 줄만 넘어가면 이상한 소리하고 있을 겁니다. 저기 삼천포 가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시험장 가도 되겠구나. 안 되면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틀리게 할 건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시험장 가서 뭐 맞고 옵니다. 분명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취득한 자. 그러면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아니요. 그입니다. 시험장 가서 자격증만 이렇게입니다. 자격증만 취득 오신 분. 그 후에 이제 개업하시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근무하면서 그 개업을 소속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등록했다는 소리 전혀 아니고요. 무슨 등록 오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등록이냐 게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입니다. 장롱 속에 저거 몇션 하는데 무슨 수행? 그리고 소속도 보조합니다. 자, 운전한다? 아니다. 사무소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한다 이런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법도 이제 이 법이지 외국법은 절대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개업은 여기 한 문제가 정말 될 때가 많습니다. 중개업. 자, 앞으로 뭐 중개는 안 할지 몰라도 정말 중개업은 할 수밖에입니다. 할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없대면.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교도소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이거 이제 사요소입니다. 사요소. 그리고 이제 누가 찾아올 거고 보수 받을 거고 중개를 밥 먹듯이 할 거고 딱 정말 네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다른 사람 뭐 타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의 누구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요거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승낙이 되면서 중개계약 성립하면은 계약서 쓰기만 해봐봐. 보수 내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받고요? 보수. 정말 우리 중개업에서 보수가 없으면은 중개업을 꾸려나갈 수가 아예 없습니다. 사무소 운영을 못합니다.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 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를 또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만.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 계산해봐라.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야, 이상하게 작년도에 한 문제도 안 나가지고 그런 시험이 없었는데 올해는 분명 두 개 나올 겁니다. 보수를 이제 뭐하고? 받고. 그 다음 이제 중개를, 이건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중개를, 심하면 요 중개를 요걸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또 길대 그러면 이상한 소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개를 뭘 한다고요? 업으로. 이렇게 밥 먹듯이. 우리가 정말 직업도 뭐 알바한다고 직업 얻었다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밥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바로 이제 어부로, 어부로 이제 행하는 거 정말 딱 정확하게 네개 나옵니다. 의뢰, 그다음에 보수, 중개, 그리고 업. 이런 식으로 어부로 이제 행하는 것, 어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게 이제 중개, 업. 중개업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뭐 우연한 기회 꼭 이런 수가 나옵니다. 뭐 아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우연한 기회, 어쩌다 거기입니다. 정말 하려고 안 했는데 우연 기회, 우연 기회 딱 이릅니다. 1회. 그리고 보수도 받았습니다. 여기다 매매나 전세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보수도 그것도 받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보수 이렇게 보수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어쩌다 한 번인데 한 번이 밥 먹듯이니 그입니다. 근데 간판 걸어놓으면 바로 교도소 간다고 했습니다. 자, 보수를 받아도 요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중개업이다.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업이 아니다, 아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컨설팅에, 이런 소리 정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컨설팅, 요 컨설팅이 정보 제공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뭐 개발해봐라, 이런 게 이제 컨설팅입니다. 주변에도 오다 가다 보면 뭐 부동산 컨설팅, 자, 거기 분명히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거 걸어놓고, 뭐 저거 기획부동산 아니면은 괜찮을 건데 컨설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 컨설팅도 문제 없는 컨설팅도 분명히 있습니다. 땅 개발, 그다음에 집 개발. 거기 정보 제공까지입니다. 뭐 건축 허가 내주는 거, 이 정도야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정보 제공입니다. 제공. 모르는 사람 알려줄게. 그런 소리입니다. 컨설팅에, 그리고 부수할. 요 문장 조금 어렵습니다. 부수할. 그리고 이제 중개는, 중개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컨설팅 99%입니다. 거의 뭐 압도적으로 컨설팅 하는데 마지막에 중개. 그러면 계약서. 그죠? 계약서 이제 이렇게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밥 먹듯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가 것 같은데 요거는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빙자에서 정말 중개 마지막에는 꼭할 겁니다. 그래도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도 거기는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판례가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다가 요거 맞는 소리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X. 내용 정리가 상당히 안 되니까 요 문장은 어렵습니다. 이도 맞을 것 같고 저래도 맞을 것 같고 혹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정말 이런 문제를 많이 내봤습니다. 판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요두개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놓으실 게 바로 중개업.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업을 했었던 누구 공인중개사 옛날에 중개업자 그랬습니다. 아직도 우리 방송에서는 용어 바뀐지 모르고 중개업자 그리고 시중에 계신 분들도 중개업자를 많이 써왔으니까요. 중개업자 이럽니다. 그런 용어 없는 대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조심하실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증이 없는 부칙이 또 있습니다. 간판에서도 달라. 업무 지역에서도 달라. 뭐 자세하게는 안 내는데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나오고요. 뭐 중개사무소에 등록. 그죠? 사무소 등록. 우리 개업한다가 사무소 낸다. 요 소리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고요. 그다음 이제 근무 해보고 개업부터 바로 하시면 나중에 잘 알지도 모르고 또 월세 내야 될 건데 그러다가 사무소 정말 말아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부도 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개업은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꼭 우리도 개업 마지막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뭐 소속으로 있다가 그냥 공인중개사 아예 그냥 소속으로 있지도 않고 그냥 자격증 따놓고 평생 안 써먹는 그냥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괜히 그냥 학원 다녀갖고 돈 쓰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안 써먹고, 그 뭐하러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꼭 써봐야 됩니다. 개업까지 꼭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사무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라고 거기도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나옵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그러니까 자격증 있다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을. 여기서도 많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개설 등록 한자. 요 소리가 이제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최근에도 뭐 자격증 취득하여 중계를 업으로 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그런 소리 아니다.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그런 이제 부칙이 있으니까.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사무소 내고. 지금은 이제 자격증 없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꾸 자격증 안 따고 중개 팔려고 자꾸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판례가 정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자, 이런 소리는 자, 여기서 이제 개업공사에서는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자세히는 안 내는데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의 규정인데 개업공인중개사. 라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업무 지역도 시도고 그다음에 경매도 못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서 이제 정답이 거의 대부분. 자, 먼저 소속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뭐 하시는 분 붙어 계시는 분 소속하신 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격증 따고 소속으로 있다가 개업하고.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자격증 따고 바로 개업하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3개월 내에는 그냥 계약서 한 건도 못 쓰고 정말 난리가 날 것 같고, 게임입니다. 괜히 또 혼자 이제 중개업 체질 아니라고 그냥 사무소 때려치우고 이제 아예 중개 사무소만 보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한테 소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뭐 한다? 소속한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모아요. 그 다음에 소속.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속할 때 법인의 임원이나 상원도. 여기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2단이다. 아마 올해도 분명 그거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소속하여. 자, 여기까지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 가로 이제 가로만 갖고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했었습니다. 법인의, 여기 이제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고용인 이렇습니다. 자, 보통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임원 사원 그냥 명칭만 다릅니다. 뭐 종업원이 아니라 임원이고 사원급이고 회사 설립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대표자나 다름없다. 그 소리입니다. 둘 다 교육 받아라. 실무 교육.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죠? 포함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딱지사하게 다 안 맞았는데 여기다 제외. 제외한다. 여기,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왜 틀렸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길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포함. 자, 여기서 이제 포함한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다 누구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2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소리는 약간 응용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자, 임원 사원도 소속 2다 아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면 다 안다고 이제 또 그거 응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법인의 자, 임원. 그리고 이제 임원이나 사원도, 자, 사원도 포함되니까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장 무조건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나중에 문장 약간만 달라져도 시험장 가시면 또 못 풀고 오십니다. 아주 그냥 황당하실 겁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만 자려놓으시면 시험장에 가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단가 아니단가 이렇게 살짝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다가 맞아요? 아니다가 맞아요? 맞아, 이다, 이다. 자, 다 포함되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소속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럼 맞을 것 같은데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다, 요 소리가 맞고 여기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냐고 거기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아니다가 X, 다 거기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다는 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꼭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이제 꼭 틀리는 문장, 요놈들을 딱 정리하시면 시험장 가면 요것만 딱 보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하나, 맞는 소리 하나, 틀린 소리 하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속하여,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를, 개업공사 이제 중개 업무입니다. 중개 업무를 또 수행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소속도 보조한다. 보조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 문장만 또 딱 나오니까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우리 사장님이 꼭 나갈 거냐고. 종업원한테 네가 그저 나갔다가 와. 여기도 온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행을 하거나 보조하는 자. 강하게 약하게 다 하고 싶으면 다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격증 있으면 좀 아예 그냥 사무소 가면 날라다닙니다.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정보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못 쓴다. 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조원. 자, 옛날에 우리 중개보조원도 막 계약서 막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알아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자격증 벽에 걸려 있으니까 쓴다, 못 쓴다, 쓴다, 못 쓴다, 안다는 겁니다. 정말 심한 사람은 중개보수도 안 들려고 신고 들어갑니다. 녹음도 하고 막 동영상 아래서 막 찍고 있다가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다 일러바칩니다. 막 서울에도 다 일러바칠 겁니다. 중개보조원인데 뭐가 아닌자. 뭐가 아닌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여기 아주 옛날에 아주 단골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이고 둘 다 고용인입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자.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제 문장이 너무 짧네. 그럼 요거 빼먹었네. 요소가 나올 겁니다. 공인중개사 인자 그러면 더 황당한 소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뭐한자? 아닌자. 아닌다. 아예 아니다. 그입니다. 자격증이 없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받기 못합니다. 아닌자로서.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한다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하고 똑같아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하다 붙어는 있습니다. 월급쟁이로.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소속하여.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쓰는데요. 하는 일까지도 예시를 해놨습니다. 맨날 운전만 하고 커피 타고 청소하고 고소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장 안내. 그러니까 여기다 확인 설명이라고 소개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 안내. 정말 맨날 운전하고 안내하니까 방보해 준다는 소리가 요 현장 안내입니다. 현장 안내나 뭐를요? 일반 소모. 그러니까 여기다 확인 설명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소모. 자, 일반 소모니까 아주 간단한 거입니다. 자, 일반 소모 등. 그리고 여기 이제 단순한 업무를 뭐 하시는 분? 보조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자, 등. 그리고 단순한, 요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복잡한 거 못한다, 그입니다. 자격증이 없다, 그입니다. 뭐 다 알아도 절대 아주 여기서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좀 안내만 하고, 딱, 자, 운전만 하실 거니까 이제 아예 마스크 씌우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무니까 확인 설명서 써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수개수로 이제 수갑 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 보조. 자, 중개 업무를 뭐 하시는 분? 보조. 하는 자, 여기 수행 나오면 더 아예 엉뚱한 소리니까 뭐 하시는 분? 보조. 보조 하시는 분. 여기는 수행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마스크 씌워왔는데 무슨 확인 설명이요? 확인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아예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이하 지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이건 수행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지금 요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을, 자, 작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정말 중개보수 안 주려고 요거 정말 신고 들어간다고 협박하면요. 정말 싹싹 빌어야 됩니다. 자, 들어가면 우리 사장님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둘이 나란히 아예 청송교도소 손잡기 같이 가서 아예 동기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자,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제 1번.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2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로서, 문제만 잘 풀어놓으시면요,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왼쪽에 있는 1번, 요 놈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또 1번도 보실까요? 자, 뭐, 양도. 자, 유치권이라든지, 그리고 환매권의 성립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도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1번부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정 지상권을, 근데 양도 그랬습니다. 성립이 아니라 양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정말 영문자가 딱 1번부터 어려웠습니다. 정말 딱 주도권 잡았습니다. 여기는 양도하는 것은 해당한다. 맞습니다. 근데 성립은 안 됩니다. 자, 성립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양도는 가능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양도, 사고 팔고 저 양도할 때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성립할 때는 187조. 근데 매매했냐 그러면 186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하려면 등기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등기 안 넣은 거 좀 또 채권자 대위로 막 찾아가고
그러니까 민법도 그런 소리 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시가 저 한 번인데 근데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꼭 저런 소리 할 거라는 겁니다. 첫 문장은 아주 쉬운 문제, 단골 문제로 나온다 그입니다. 그 전에 또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반복 그리고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 1회. 자, 이렇게 문장 아주 친절하게 주는데 우리 시간 빼앗으려고 친절하게 주니까요. 막 거기다 밑줄 긋고 별표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단 1회. 그러니까 1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계약에 여기다 전세 이러기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딱 여기까지 보면 갑자기 저 앞에 1회 이런 게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꼭 중요한 문장은 꼭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도 항상 그렇습니다. 문장 길어지면 헷갈린다. 그걸 노립니다. 시간도 빼앗고 헷갈리게 하고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랜드에 중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 한 번이 무슨 중계업이냐고 합니다. 업이 아니지 오히려. 업이 아니다 그래야지 업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거 한 번 했다고 겨둬서 갈 거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격증 없어도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등록 안 하고도 딱 한 번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에도 이제 여기는 엉뚱한 소리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번은 맞았지만 2번은 틀렸고, 근데 세 번째 볼까요? 또 이상한 법이 나왔습니다. 저기 이 법은 무슨 법이요? 국내법 또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외국법에 따라서 요 문장 정말 자꾸 나온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이 법은 외국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국내법이지 공인중개사법이지 그입니다. 한 50개 조문밖에 안 된다는 공인중개사법이지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고요. 본다가 아니라 안 본다 그입니다. 그 사람 공인중개사 아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요 4번에 보실까요? 이제 4번도 약간 헷갈렸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소속 붙었을 건데 법인 그럼 개인들은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냐고 합니다. 자, 여기 비율로 보게 되면 개인이 99%고요. 법인은 딱 1%밖에 확률적으로 등록을 안 한대요. 회사 차리는 경우는 100집 중에서 한 집. 정말 그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법인이 약간 몰려있다고 합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또 근데 말한다? 말한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다. 개인한테 소속한 사람도 소속이다. 개인 법인 전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4번도 X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잘 나가다가 저기 끝에 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를 마스크 씌워놨는데 부담하는 자다 엉뚱한 소리하고 계신 애입니다. 쟤는 커피 타고 청소밖에 못해. 계약서 써못써 요 소리입니다. 자, 중개 보조원이나 보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앞에다가 안심시켜 놓습니다. 요즘은 아닌 자로서 자 뒤에를 잘 봐봐 그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하여 그건 맞아.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까지는 정말 딱 정확하게 맞았죠.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근데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 의무를 근데 중개 보존이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그러다가 정말 교도소 갑니다. 여기는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확인 설명 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인장 등록도 안 해. 교육도 3시간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직무 교육 받습니다. 윤리밖에 안 배웁니다. 여기는 부담하는 자는 아니다. 자, 부담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거는 개업이고 소속이다 그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이었다는 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지. 자, 오른쪽에 자, 2번도 형태는 아주 괜찮았는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 문제를 우리 공단에서는 엄청 좋아합니다. 기억이 맞냐 디귿이 맞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박스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아주 정확하죠. 그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지만 맞아요.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는 맞기는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돼. 4번은 벌써 기억 안 들어가서 저놈은 틀렸구만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니은번 잘 보실까요? 이제 가로만 갖고 시험 문제 냈네.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자는 뭐한다? 포함한다. 그죠? 딱 맞죠? 제외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포함한다? 맞아. 그러면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또 2번이 틀렸네.
라고 한 놈씩 한 놈씩 벌써 틀린 놈들이 막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로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수행 옆에 뭐 있었냐? 그입니다. 그죠?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죠? 여기도 맞았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이 많이 헷갈리게 있다고 합니다. 보조하는 자도 소속이다. 맞잖아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니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디귿번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또 1번이 틀렸네. 그리고 3번도 틀린 것 같네. 자, 벌써 이제 답은 나온 것 같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번 보실까요? 단골 문제도. 작년도, 전년도에 나오더니 또 나왔네. 그럼 이제 맞았는지 볼까요? 자, 우연한 기회에. 아까는 틀렸고. 그입니다. 단 1회. 여기 이제 또 임대차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뭐 임대차 아니면 전세, 매매 그러겠지. 그입니다. 또 꼭 문장을 바꿉니다. 똑같이는 절대 안 내. 이럽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저기 이를 보고 있어라. 그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꼭 해놨어야 됩니다.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잖아요. 정말 딱 한 번이니까 업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26회 때는 틀렸더니 이제는 맞았구만. 근데 여기가 이제 정말 모두 맞았습니다. 이렇게 또 모두 맞으면요. 설마 답은 5번일까?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봅니다. 세월력을 이제 다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것들이 아주 시간 빼앗으려고 모두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소신을 갖고 얼른 그냥 다른 문제 풀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몇 개는 꼭 모두 맞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과목도 꼭 모두 맞는 것은 몇 개 나오니까 의심 없이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시간 빼앗으려고 그렇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제 용어는 나머지는 아주 쉬우니까 그냥 정답만 봐도 해설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연거푸. 연거푸 약간 어렵게 나왔고 최근에는 계속 좀 쉽게 나왔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는 또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3번 해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용어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1번 보실까요? 정말 외국법. 이렇게 외국법 갖고 자격증 취득했는데 공인중개사 2년 아니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정말 오래도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 공인중개사 A는 그러니까 이 법인데 자꾸 외국법이라고 하냐 그입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근데 포함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만 들어가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은 벌써 틀렸고 옳은 걸 고르시래요. 그입니다.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여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살짝 이렇게 문장을 바꿨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처음에 출발은 잘했죠. 근데 갑자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아까 보수를 어쩌라고 했습니까? 바꿔. 그러면 보수 안 받는 게 무상일 건데 유무에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수를 받고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보수를 안 받으니까 등록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입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틀렸습니다. 문장 이렇게 내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거기가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자, 뒤에는 맞네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을에 맞고 중개도 맞고 업은 맞았는데 무슨 보수 유무에 관계가 없냐고 보수를 바꿔지.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다.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요 문장 잘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거기 포함되는데 이다 아니다. 뭐가 맞냐고. 뭐가 맞습니까? 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해석 잘 안 해놓으시면 시험장 가서 긴장하시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이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좀 헷갈리네 그러면 꼭 이 문장 추려다가 어디 오답노트에다가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다 쓰지 말고요. 이렇게 아니다 그러면 X, 이다가 맞아.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다 안 써도 알겠다. 그렇게만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저놈이 내 발목 잡을 것 같다. 이런 놈들은 이제 추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그 다음에 이제 자, 뒤에가 또 너무 이상하죠. 자, 중개 보조인이 공인중개사로서 그려놨네. 그럼 소속은 누구요?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보조인이 공인중개사로서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안인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벌써 이상하네. 근데 뒤에는 맞았네. 개업공인사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공인주사 로서가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고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갱에 해당하는지는 괜히 앞에 문장 괜히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냥 중개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19, 20, 21에 계속 용거부 무슨 주관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계속 나오다가 저 28일 때 드디어 맞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맞죠? 주관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염정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거리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자, 여기는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 여기는 해야 한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주관적으로 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오로지 객관. 자, 객관적이지 주관적으로 절대 중개인은 보지 않습니다. 제3자가 판단을 하지 우리 개업공사한테 물어보지는 절대 않습니다. 꼭 겨누셔야 됩니다. 아, 3번에서 지금 5번이 맞았어요. 정말 주관적으로 보아라고 하면은 X 그게 19, 20, 21에 연거푸 3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 문장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번이 맞고 자, 이런 문제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그냥 간단하게 해설만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6번도 요건 정말 아예 그냥 해설만 딱 봐도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1번, 2번, 3번 정도가 아주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7페이지에서 중개 대상물, 이제 요놈은 정말 더 중요할 정도로 중개 대상물. 이건 아예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7페이지에서 이제 중개. 여기서 이제 정말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여기 꼭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중개대상물. 뭐 정말 아예 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항상 일단 우리 중개대상물은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그냥 박스 문제만 계속 한 10번 나오면 한 7, 8번은 계속 그 문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스만 약간 달라집니다. 중개대상물. 앞으로 중개대상으로 삼을 물건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땅, 뭐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그 다음에 권리금 이런 문제는 꼭 매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입주권 분양권 아주 단골 문제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토지. 요 이제 토지가 우리 정말 가장 오늘도 이제 토지 밟고 오셨을 건데 토지. 그러니까 우리 잘 나중에 우리 개론에서 뭐 부증성이네, 부동성이네, 뭐 인접성이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토지 성격도 모르고 어떻게 중개할래? 그러니까 토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토지 위에 이런 건물이 있고 사람도 토지 위에 있고 근데 땅을 만들 수도 없네 그입니다. 뭐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토지 만들 수도 아예 없고 또 만들어봐야 어떻게 다시 쓰려고 그입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야지. 자, 이러니까 토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 해보고 살았을 건데 요 공부 안 해봤으면 평생 생각도 못 해보고 땅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불쌍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알아놓으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자, 먼저 토지는 자, 바로 토지의 일부가 뭐 등록한다 이런 사람 아실 겁니다. 그리고 등기한 토지가 바로 여기는 토지고 토지의 일부도 자, 예전에 많이 냈습니다. 토지의 일부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건 예외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일부도 되잖아요. 그럼 일부면 그려봐라. 도면으로 그려오라는 겁니다. 저기 뭐 지상권 1000평인데 200평만 그러면 그려오라고 합니다. 뭐 설계사 동원 아니도 지적도 떼가지고 여기요라고 그려오라는 겁니다. 분할도 가능하고 입니다. 일부도 중개는 가능하다 입니다. 중개 가능하다. 지상권 등 전세권 등 지역권 등 그래서 이제 등기할 때는 저기 등기법에서 어떻게 등기한대요라고 거기도 이제 서류를 잘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무할 때도 이제 매매할 때 무슨 소리가 필요하니 인터넷 다 떠들어보면 다 스크랩해서 아예 써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잔금 치를 때 요 소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이제 등기가 넘어가서 완벽하게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못하겠으면 법무사 불러. 그입니다. 근데 이제 중개가 안 되는 것도 여기도 분명히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하고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해서 저기 1000평 있는데 100평만 담보. 이러면 아예 등기도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담보를 쪼개 왔냐고 입니다. 전부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순위번호 막 몇 장이 넘어가는 등기사항 증명서도 정말 있다는 겁니다. 땅이 엄청 커서 담보 가치가 커서 또 막 지웠다가 다시 또 나중에 등록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안 되는 것은 매매 그리고 저당권, 요 저당권 서정인데 이건 예외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중개된다. 중개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도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고요. 저당권 설정은 전부로만 중개가 되니까 절대로 여기는 쪼개서 등기할 생각을 아예 꿈에도 정말 단 1도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해 놓으면 그걸 거래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질례 구슬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토지에서 대토권입니다. 대토. 우리가 보통 대토. 토지 A농지 팔고 다른 용지 사면은 대토. 우리 대토 조건도 있습니다. 아마 세법에서도 볼 건데 요즘 면적하고 가격이 많이 예전보다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죠. 그냥 팔고 1000평 샀을 때 그냥 나중에 또 뭐 200평만 이 정도 되면은 아예 대토가 안 될 정도로 좀 근접하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도 좀 근접하게. 요게 이제 대토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엉망이 땅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아주 엉망이 땅들이 있을 건데, 땅 밀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우리 토지 소유권자한테 자, 공사비용을 떼갈 겁니다. 여기만 토지 줄게. 그러니까 토지를 A 토지에서 2푼 토지 B로 바꿔줄게. 이게 바로 대토. 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이 요 사람이 이제 요 대토 비를 받아야지 요 갑자기 그냥 우리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그러면 요 땅이 자꾸 굴러다니면 프리미엄이 잔뜩 붙습니다. 막 투기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아지니까 도시적 되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토권은 토지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권리는 중개가 되냐고 안 되냐고 게임입니다. 여기다 이제 막 자세히 막 뭘 써줍니다. 막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그 다음에 토지로 대신할 수 있다는 권리. 이런 문장 길어지면은 우리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빼앗으려고 문장만 잔뜩 써놨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면 대토권 이렇게 나옵니다. 세차장 구점을 다 쳐버리라는 겁니다. 이 대토권은 중개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투기를 조장하니까 중개를 해서는 뭐 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물건들은 죽어라고 고생해보세요. 중개보수 못 받아요. 그죠? 아주 그냥 멍멍이 계속 고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못 받아. 안 주면은 정말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괜히 그 소송 제기하면 나중에 보면 정말 형사 고발 조치 들어갈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즘에 잘 안 나오더니 무슨 무주의 토지, 이런 게 이제 뭐 작년도 문장에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하천. 그 다음에 포락지. 그래서 이제 주인 없다는 무주의 토지. 근데 정말 주인 없다는 무주의 토지가 여의도 토지 면적의 10배. 정도 해당되는 전국에 주인 없다는 땅이 정말 있대요. 입니다. 개인 또 시어추도 배웠다고 시험 끝나면 주우러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될 겁니다. 그 국가 건데 나중에 점유해봐야 불법 점유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200년 살아봐라 뭐 살지도 못할 건데 그래도 상속도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국가 거라는 겁니다. 침범하면 불법 이렇게 가버립니다. 뭐 선이 무가실 거 다 소용없습니다. 20년, 200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거고요. 그다음 무주의 토지, 그 다음 이제 하천.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포락지도 나왔습니다.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떨어졌다, 떨어질 낙작입니다. 사람도 여기서 뚝 떨어지면 낙상했다고 할 겁니다. 땅이 떨어졌네요. 하천 밑으로 잠겨있는 토지가 바로 뭐라고요? 포락지. 자, 이렇게 이제 포락지, 이런 포락지 등은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입니다. 국가 소유 입니다. 중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건물. 자, 요즘에 우리 시험 문제 그냥 토지하고 건물 여기서 거의 그냥 시험 문제 나오고 임목은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개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 우리 건물에서는 장내 건물, 장내 건물입니다. 요 장내 건물에서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제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됐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권리. 우리 청약 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거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꿈만 잡고 이제 부풀어 있을 건데 정말 당첨되기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입주권 여기서 이제 입주 예정자로 선정만 될 수 있는 집입니다. 입주 예정자로 당첨도 안 되고 동호수도 없고 입니다. 예정자로 그다음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문장도 괜히 길게 써줄 겁니다. 선정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냥 지위입니다. 뭐 됐다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위.
이런 것들은 중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건 정말 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계 안 돼. 시험장 가보시면 중계 대상 무리이다. 이런 소리 아마 하영 또한 소리고 여기 아마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중에서는 중계 대상을 찾아봐라. 이놈은 과감하게 무조건 제껴놓으시라는 겁니다.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양권은 이제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 주체하고 이제 계약 체결해서 동이나 몇 동 몇 호입니다. 나 분양권 하나 있다. 요새는 몇 동 몇 호 이제 건물 지으면 2, 3년 후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동호수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지정돼 있네. 그러면 한 뭐 1, 2년 걸릴 건데 뭐 한다고요? 확실한 건물. 중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이건 중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문장도 막 두 줄, 세 줄 가고 있으면 괜히 그냥 문장만 길어지지. 이거는 바로 정말 분양권인가 입주권인가 보고 중계되나 안 되나 이거 바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안 되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정말 아예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밖에 토지의 요 토지의 이제 정착물 요 정착물도 이제 중계가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농작물 요 농작물은 중계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우리 개론에서는 뭐 성숙 단계 들어오고 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러면 이제 경작자한테 소유권 인정된다고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남의 토지고. 그러니까 소유권까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 뭐를 좀 다르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농작물은 중계대상물.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근데 중계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토지 아니고 건물만 못하고 게임다. 이거 몇 푼 가겠냐고 게임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는 것들은 중계대상이니까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중계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춰도 입니다. 명인 방법. 자, 의외로 많이는 안 되지만 올해 민법에서는 명인 방법 이런 거 막 나올 겁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놨다는 겁니다. 새끼 둘러놓고 목차를 세놓고 누구 거 얘기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그리고 이제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미분리의 뭐 과실 나무 열매 중계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박스에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중계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교량, 그리고 돌담, 광고 다 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임목. 자, 임목은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수목에서 출발합니다. 자, 수목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먼저 한 후에, 자, 등록은 이제 신하, 그리고 군, 우리 토지도 그랬습니다. 건물도 그랬습니다. 먼저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뭐까지 했을 때 등기, 요 등기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등기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으면 수목입니다. 그냥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목이 되면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토지하고 완전 떨어집니다. 토지하고 아예 떨어진다는 겁니다. 건물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중계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가 된 나무인데 여기는 이제 중계가 되면서, 자, 중계가 되면서 이제 여기도 표제무, 갑구, 을구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임목에도 뭐 저당권 설정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수목에, 이제 수목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분리, 자, 수목에서 이제 분리돼. 자, 분리돼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지상권이나 그 다음 저당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리돼. 그리고 이제 저당권에 요 저당권의 효력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목 같은 게 토지에서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무 같은 거 이제 배버렸을 겁니다. 자, 저당권은 바로 이제 여기는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입니다. 자, 수목에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또 지상권이 있을 겁니다. 자, 지상권의 처분입니다. 자, 지상권의 처분 또는 소유권의 처분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목에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자, 먼저 우리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 약간 어려우실 건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나무가 다 제거돼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저기 이렇게 아예 다 벌채에서 이렇게 세워놨을 겁니다. 한쪽에다 쌓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처음에 이렇게 수목에다 이렇게 나무에다 그렇게 설정해놨을 건데 요건 이제 분리된 수목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에도 자,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상권의 처분이나 토지의 처분은 자, 수목에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지 않는다. 아, 요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가 맞고 옥입니다. 미치지 않죠, 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처분되면서 나무는 그대로 온전하게 있으면서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라고 해서 토지의 처분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게는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가끔씩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요즘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인데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재산의 단체입니다. 자,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한계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전선, 전주, 차량, 선방 모두 다 재산의 단체라는 겁니다. 단체면 하나. 단체 생활할 때 개인 플레이 절대 안 되잖아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처분한 건 안 되고 오로지 한계로만, 이렇게 한계로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는 순간 거래사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건 좀 많이 어렵고요. 토지나 그다음에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 이런 수가 나올 겁니다. 자, 건물이 이제 공장 또는 광업재단에 이렇게 광업재단에 여기까지 마지막인데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취지. 속하였다는 이렇게 속하였다는 바로 취지는 예전은 가끔씩 나왔었고요. 자, 그럼 이제 등기사항 찍으면서 어디를 통해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누구한테 속했다고 합니다. 갑구 아니면 또 을구. 자, 갑구나 을구. 이걸 또 해당구 또는 상당구라고도 합니다. 요 문장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나 먼저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재단인데. 그래서 이제 토지나 그리고 그 토지 위에 막 건물도 있을 건데 기계도 막 있을 건데 자동차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재단에 속해 있을 겁니다. 다 속해 있다. 그 속했다는 취지는 속했다는 게 권리다. 권리가 가는 쪽은 표제부로 갈까요? 갑구 을구로 갈까요? 갑구 을구. 그러니까 이 문장은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시험장 가서 또 틀리고 나오십니다. 여기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 울구. 표제부는 표지만 있으니까 소재 면적만 누구누구한테 속겠다 이런 것들은 갖고 보면 소유권자한테 다 속하고 있고 은행에서 담보 제공했으면 은행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속한다. 여기 있잖아요. 갑구, 울구.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당구나 상당구 그럽니다. 정말 요즘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상당 요 문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긴 해당구 또는 상당하는 구 갑구 을구 요소입니다. 갑구 을구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속했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1번 자, 1번 같은 건 정말 아주 괜찮으니까 17페이지 자, 용어도 이제 하나가 나올 건데, 자, 우리 1번 같은 요, 최근의 문제 중에도 요 1번이 아주 더 괜찮았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뒤에가 더 좋은 문제가 있을 건데, 자,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자, 여기는 실무문제하고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거 꼭 두 번, 세 번 이제 풀었을 때 정확하게 오고요. 한 번 풀고 나서 두 번째 풀면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나 할 정도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또 다른 과목도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업번에 박스 잘 볼까요? 이게 맞는 게 한 두 개 나오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것도 섞어져 있어요. 정말 이 문제는 치사했습니다. 기업번 보실까요? 토지의 소재지, 그 다음에 지목, 지형,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이렇게 딱 그려놨을 겁니다. 옆집 경계, 우리 집 경계.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두 개는 맞았는데요. 소지하고 지목은 토지대장이 있잖아요. 지목 28개도 대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형, 경계가, 지형 경계는 그려놨잖아요. 땅 모양이 토지대장이 있냐고. 그럼 지적도는 뭐 하시냐고. 지적도는 가서 놀고 계시겠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형이나 경계는 그려놨는데 뭐 했습니까? 지적도 도면에 있잖아요. 도면에. 그러니까 요 기업번에서는 끝까지 잘 보라고 기업번이 틀렸는데 옳다고 그럼 정말 옳다고 저기 1번 4번 요거 보고 계시면 저 3번 보고 계시면 3000년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엉뚱하다 게임다. 기업번은 그러니까 두 개는 맞았고 자 지형하고 경계가 그 두 개만 떼봤는데 그게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고 너무 엉뚱하구만 고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X 니은번 보시니까 니은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저거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자,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없다가 맞죠.
왜냐면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해놓고 20년 가면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등기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겠습니다. 없다. 그래서 니은번은 좀 확인할 수 없다. 맞네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있어도 분묘지권은 안 나와. 유치권도 등기상 측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그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았네요. 자, 니은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이 없는 1번, 4번은 벌써 틀렸네. 아까 기억이 맞다고 했다가도 여기서 니은번 때문에 1번, 4번은 벌써 틀렸네.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생각했네. 이 생각을 얼른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2번, 3번, 이제 3번은 벌써 틀렸겠지만 하여튼 2번, 5번 중에서는 답인가 봐. 그럼 이제 디귿번 하나 보면 답 나온다. 디귿이 오르면은 5번 갈 거고, 자, 디귿이 틀리면은 2번 가고, 디귿번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맞을 것도 같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그려놓은 경계는 저기 A고, 그 다음에 실제 경계는 저쪽 B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가 맞을까요? 저 앞쪽에 지적도상의 경계가 맞을까요? 네, 지적도. 지적도가 맞습니다. 그려놨잖아요. 국가가 측량해서 그려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 국가를. 그렇게입니다. 근데 측량이 잘못됐으면은 저 실제 경계가 맞겠지만 아무 소리 안 하면 지적도상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웠어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이 답을 잡고 있는데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만만치 않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요 디귿번이 틀렸어요. 자, 틀렸으니까 2번 답이겠네. 그리고 니글은 아예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 2번에도 5번에도 니글이 있고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2번, 5번 이런 거 보고서 푸셔야지 그냥 열심히만 푸시면 세월세월 다 갑니다. 한 20개 풀면은 이제 종치입니다. 좀 아예 그냥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자, 등기상의 면적, 요 면적이 사실관계다. 자, 여기서 이제 면적이나 뭐 소재지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권리자 이런 완전 달라집니다. 자, 면적과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면은 뭐가 우선하냐고 건축물 대장을 맞잖아요.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고 공법은 토지용계 확인서고 그건 정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합니다. 면적,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니까 사실관계는 대장이 앞서. 좀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한다. 여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입니다. 어차피 뭐 2번이나 5번이나 니은 있었고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한번 보실 건데 2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은 이제 바로 풀어볼 건데 2번, 4번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몇 년. 정말 형태도 아예 똑같죠. 아예 그냥 28, 29, 30회는 아예 그냥 박스 문제로 몇 년. 아마 오래 가봐도 저 박스 문제, 요 문제 꼭 나오게 될 겁니다. 형태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박스만 달라질 거야. 라고 자, 쉬는 시간에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시험. 자, 등록으로 계속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 아예 오시기 전에 좀 많이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